사절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산가요록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는 홍만선 1700년대 간행했고요. 사절초법 원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있는 거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평일 새벽에 정화수를 큰 동이로 한 동이 정도로 준비한다. 2. 누룩가루 세 대를 누렇게 볶아 정화수와 섞어 오장아리에 넣어 단단하게 봉한다. 3. 정일 날 새벽에 찹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은 후 쪄서 김이 새기 전에 누룩을 섞은 항아리에 넣는다. 4. 복숭아 나뭇가지로 골고루 휘저어 단단히 밀봉해서 햇볕이 드는 곳에 두고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평일에 동이틀 무렵 정화수 두 말과 누룩가루 세 대를 살짝 볶아 같이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2. 이튿날 정일에 날이 밝기 전에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폭진다. 3. 찹쌀밥을 김이 새기 전에 이리 항아리에 담는다. 4. 동쪽으로 향한 나무 복숭아 가지로 휘저어 준다. 5.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밀봉하고 덥게 싸매서 양지 바른 곳에 둔다.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하고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